협회는 일방적인 공인중개사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생존권을 짓밟는 국토교통부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기 위해 지난 서울역 대규모 총궐기대회에 이어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또다시 부동산 중개보수 개혁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소통을 중시하고 쌍방협의를 우선해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망각하고 오직 정부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 포함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선수한 장군을 규탄하고 망정적인 행태를